이번 영상은 마블 아트와 변원젤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젤 스타트로 네, 손 유분기 제거해 주시고요. 이 젤 스타트는 그냥 그 유분 손톱에 유분기 젤 시작하기 전에 유분기를 제거할 때도 사용하고요. 뭐 브러쉬 닦아낼 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젤을 그라시아 거 통 베이스 젤을 주로 사용을 해요. 이걸 쓰고 나서 이제 클리어 젤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씌워주는 편인데요. 먼저 베이스 젤. 제가 이 베이스 젤을 주로 쓰는 이유가 좀 밀착력을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 일반 그 베이스 젤을 붓타입을 쓰다 보면 약간 두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얇게 제가 브러쉬로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 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 젤을 바르실 때는 그냥 붓을 좀 밀착시키듯이 눌러서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고 어떤 젤을 쓰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베이스 젤이나 뭐 이런 거. 근데 딱히 뭐 이것저것 저는 다 쓰는 편이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사용을 해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젤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쓰니까 좋다 뭐 이거보다는 제가 자기가 썼을 때 가장 느낌이 좋았던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클리어 젤, 이게 두께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베이스 젤하고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이게 티아라 건데요. 본더예요, 본더. 티아라 다이아 빌더 젤. 네, 요걸로, 네, 지금 클리어 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젤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시고요. 바르고 나서 큐어링 몇 분 정도, 몇 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30초 정도 기본으로 하고요. 20초에서 30초 사이 와트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20초에서 30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30초 이상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30초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45와트짜리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변원젤하고 마블 같이 할 건데요. 마블 틴트는 액상 타입이라서 두께감이 없어요. 그래서 빌더젤을 제가 두 컷을 할 거예요. 한 번 발랐으니까 제가 마블 할 부분에다가 손가락에는 이걸 두 번을 바를 거예요. 여기다. 네, 고객님이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이는 쪽에다 하는데 이제 고객님이 이제 좀 보이기 남들 보이지 않으면서 본인은 만족하고 싶은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주로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을 많이 쓰시죠.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좀 아트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저희 고객님은 드시고 보세요. 자, 변원젤은 제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색깔이 추울 때는 핑크색이고 따뜻할 때는 이렇게 연한 핑크빛이 클리어한 핑크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객님이 이거 색깔이 저번에 했는데 좀 진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섞어서 해볼게요. 이거는 흰색인데요. 진주펄이라 색깔이 예쁠 것 같아요. 두 개 섞으면 색깔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자, 고객님 손이 지금 좀 따뜻한 편이시니까 많이 표가 안 나죠? 이따가 찬물과 예, 따뜻한 물을 왕복으로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를 때는 고객님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따뜻한 물하고 찬물에다가 한 번씩 넣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여드리면 되게 신기해하세요. 그래서 변온젤만 요즘 계속 고집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어요. 해보니까 재밌어서. 자, 이제 투컷을 했는데요. 이제 한 번 더, 두께감이 좀 얇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아까 들어갈 때는 핑크핏이었는데 지금 램프에서 나오니까 거의 네, 백색에 가깝거든요. 진주 펄 색깔만 나오는 것 같아요. 비교되시죠? 이렇게? 네. 저는 이게 젤 같은 거 할 때도 색깔을 제가 원하는 이 고객님들 손 색깔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고객님들에 맞춰서 색깔을 좀 믹싱해서 잘 쓰는 편이에요. 한번 여러 가지 섞어서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마블 틴트를 할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클리어 젤, 빌더 젤을 바른 상태고요. 여기에 이 틴트들을 떨어뜨려서 퍼지는 효과를 갖고 마블, 저절로 그냥 마블이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하다고 고객님들도 얘기는 했지만, 이제 옛날에 물감 가지고 물에다 떨어뜨려가지고 놀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실 거예요. 떨어뜨리실 때 저도 이게 잘못 떨어뜨리면 큐티클 라인에 너무 가깝게 떨어뜨리면 이게 좀 큐티클에 번져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이게 퍼지면서 사이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쪽 손도 꺼내주세요. 네. 기본 베이스를 저는 이제 노란색 틴트 리퀴드를 썼고요. 여기에다가 베이스 색깔로 주황색을 떨어뜨려 봤어요. 그리고 조금 진한 컬러를 좀 넣어주고 싶어서 보라색을 이 옆에 핑크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조금 더 진한 색을 제가 붉은색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보라색을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핑크색을 떨어뜨리려고 준비했거든요. 핑크색 살짝. 네. 그냥 본인이 떨어뜨리고 싶을 때다가 그냥 대충 떨어뜨려도 이게 퍼지면서 저절로 아트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하시면 좀 나중에 이 금박을 제가 올릴 건데 이 상태에서 금박을 올리면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더젤을 한 번 더 도포를 할게요. 여기에 라인을 그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고객님이 너무 라인을 긋게 되면 좀 진해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드시고요. 저는 이제 금박만 살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금박을 올리실 때 그냥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근데 살짝 좀 두꺼운 데도 있고 얇은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고 완전히 밀착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금들을 되게 좋아해서 화장품에도 금을 되게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금박을 이용하면 약간 오리엔탈 느낌이 나서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또 금 싫어하는 여자들은 없거든요. 남자들도 물론 없어요. 남자들도 금 목걸이 요즘 다 하고 다니고 비상금을 요즘 목에다 걸고 다니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비상금을 주머니나 아니면 책갈피 이런 데다 몰래 감추시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목에다 걸고 다니셔서 금 입자가 되게 얇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찍듯이 올려주시면 잘 올라가요. 대부분 그냥 필 가는 대로 본인이 필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뭐 어떻게 규칙이 있나요? 전혀 규칙 없어요. 그냥 내가 올려서 예쁜 데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쪽 주시고요. 꾹꾹 눌러주시면 위로 튀어나오는 거 없으니까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오니까 마저 다 붙일게요. 금이잖아, 금. 요즘 금값도 비싼데. 저희 애들이 생일날 1년에 한 번 저희 아들, 딸은 저한테 금을 사줍니다. 24K. 네. 금을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금반지가 너무 많아져서요. 요즘은 금반지로 안 받고요. 메달로 받아요. 한 돈짜리 메달. 엄청 좋아요. 그럴 때마다.
올해도 부탁합니다. 끄덕끄덕. 자, 드시고요. 인건 괜찮다. 네. 화려하면서도 또 네, 잔잔하고 튈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튀지 않고. 마무리 전체적으로 탑 바르면 되거든요. 지금 요즘은 제가 그 전에 다른 젤을 또 썼더니 너무 묽어가지고 좀 안 좋아서 요즘은 이 아이몬스터라는 요 탑젤을 쓰고 있는데 그냥 아주 묽지도 않고 너무 띡하지도 않고 적당해서 그냥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요걸 쓰고 있는데 광택도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두께감도 적당한 편이고. 은근 괜찮네. 괜찮죠? 네. 이 마블 틴트를 고객님들한테 해주면 100% 다 만족. 한 번도 이거 뭐 이래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변원 젤도 마찬가지 되게 신기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젤을 굳고 나면은 사이드 저희가 아까 굳은살 제거 이제 고객님들 해주고 나면 젤 램프에 들어갔다 오시면 다시 건조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드 한 번씩 갈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좀 부드럽게. 안 그러면 너무 이게 건조해가지고 또 다시 며칠 만에 케어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젤 램프에 들어갔다 오시면 이렇게 한 번씩 사이드 쪽 갈아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지금 이쪽은 찬물이고 이쪽은 따뜻한 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트는 여기 전체 변온 젤인데 변온 젤이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가 원래 따뜻한 상태거든요.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변화가 있죠? 예. 이쪽은 따뜻한 물, 이쪽은 찬물이에요. 손이 차가우면 이렇게 핑크색. 그 다음에 손이 따뜻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클리어한 흰색. 진주펄 느낌이 나는 이런 아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 손을 갖다가 제가 바꿔드릴게요. 따뜻한 물에다 넣었을 때. 자, 바로 다시. 이거 상당히 재밌어 한다니까. 자, 보세요. 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다시 상아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예, 핑크색으로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요즘 변온제를 하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쪽 그쪽은 항상 진한 색깔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쪽은 그 깨끗한 색깔이 나오니까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은가? 그래서 막 건강을 더 챙기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변온젤하고 네, 마블 틴트 아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